안녕하세요. 만투 만투. 퇴근 후 가는 길에 저를 내려주는 남직원이 있는데 저한테 지 집안 지 여친 자랑을 자꾸 합니다. 그냥 앞으로 혼자 간다 그럴까요? 아무 말 없이 혼자 가면 와서 가는 길에 내려준다 그래요. 듣기가 싫어요. 그냥 타지 마. 근데 나는 솔직히 탈 것 같아. 돈 아끼려고. 얘 이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얘 얼마나 차 막히고 사람 많고 얘 지금 로나로나 때문에 얘 사람 그렇게 많은데 맞잖아. 근데 나 같으면은 그냥 탈 것 같아. 넌 씨부려라. 나는 편하게 갈란다. 꾸지꾸지 뭐 태워준다는데 뭐. 근데 왜 가는 길에 내려줄까요? 여친이 있는데. 얘 그냥 말 많은 사람이지.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맞잖아. 말 못해가지고 입에 막 신기 올라가가지고 막 빨 막 말 못하면 혼자서 막 베베 꼬이고 그런 애들 있잖아. 약간 그런 케이스구만. 맞아, 신이 안 커지. 말은 하고 싶고 회사에서 얘 이 까딱하고 앉아가지고 일만 해야 되니까 입에 단대는 나는데 얘를 데다 주면서 그 씨부리는 그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야. 이러면서 근데 그걸 어쩔 수 있어? 말 뭐해, 입에 못하던 거지. 그래, 그 들어주는 수밖에 더 있냐고. 나중에 만약에 그 여친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이러면은 안녕하세요,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혹시 오해가 생기거든 블랙박스로 확인해 주세요. 저 정말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너무 칭찬도 많이 하고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. 오해가 있으시거든 블랙박스를 돌려주세요. 그러면 되지 뭐. 안 그래? 저는 맨날 우리 여자친구분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. 칭찬과 극찬과 죽겠어요 이러면서 블랙박스를 돌려봐 주세요 이러면 뭐 끝나는 얘기 아니니? 그의 입가에는 항상 본인이 있었다면서. 말은 뭐해, 블랙박스에 다 녹음되는데. 예전에 계속 지가 돈이 많다고 한 새끼가 안 났는데 데이트비용은 다 내가 내고 부담돼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. 그게 있어.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억대 부자고 아무리 건물 쓰고 개씹지랄을 해도 나한테 얘 1000원짜리 한 장 더 쓰는 애가 나한테 부자인 거야. 안 그래? 아, 지 돈이 많은 거지 내 돈이 많아? 아, 지가 부자라고 씨부리면 뭐 할 거야? 차라리 나한테 1000원짜리 한 장 더 쓰는 남자가 나한테 1000원짜리 한 장 더 쓰는 여자가 나한테 더 부자인 거지. 말을 뭐해, 앉아가지고 내가 건물이 어쩌고 저쩌고 어쩔 거야 그런다고. 어쩔 거야 어떡하라고 나보고. 내 주위에도 한 명 있어. 무슨 뭐 건물이 30억인데 물려받았다면서 무슨 지네 집이 뭐 어쩌고 저쩌고. 개씹이나. 근데 만나면 밥은 내가 사야 되고 개씹이나 뭐 하나 할 때마다 막 머리 아프고. 말하는 거는 삼성가야. 말하는 거는 30억에 3천원만 써도 내가 박수와 갈채를 보내겠다 진짜. 근데 거기서 더 꼴뱅이 싫은 거, 분명히 돈 많은 거 아는데 안 쓰는 년들이 또 더 꼴뱅이 싫어 거기서. 진짜 너무 꼴뱅이 싫어 진짜. 거렁뱅이 새끼 있잖아. 어머, 쌓인 게 맞나 봐. 지긋지긋해. 분명히 그 사람 집 잘 사는 것도 알고 진짜 진짜 부자인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써! 안 써. 근데 지 가방은 막 5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들고 다녀. 차는 외제차에. 근데 밥 한 번은 안 사. 이유도 많아. 불쌍한 척 뒤집어지고. 너무 싫어 진짜. 물론 지가 돈 있어서 가방 사고 외제차 끌고 그래 그렇다 쳐. 아니 근데 밥 한 끼는 사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세 번 사면 한 번은 살 수 있는 거잖아. 없다 없어 얘. 하다하다 불쌍하다 얘. 끝도 없어. 만날 때마다 내가 돈이 어딨냐면서. 월급쟁이인데 돈이 어딨냐면서 이지라 하는데 차 타면은 뒤에 갑자기 명품 가방 산 거 막 두 박스 입고 이지라. 그냥 하나 샀다면서. 어렵게 샀다면서. 아니 가방 사는 건 어렵고 얘 가방 사는 거 기가 차가워.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나는 진짜. 사람이 진짜로 그러면은 얄미운 걸 떠나가지고 진짜로 없어배. 없어배 사람 자체가 없어배. 밥 먹는데 얘 오늘은 네가 사는 거지? 이 지랄에. 안 그래도 살라 그랬는데 뭔가 사람이 더 짜증나. 이거는 뭔가 살면서 생색이라도 내야지 맞잖아. 뭔가 당연한 듯이 사는 거지? 이 지랄 떨고 앉아있고. 그 전에도 내가 얻어먹었으면 말을 안 해. 그 전에도 내가 다 사고. 그 지랄한 년이 라면 먹으러 일본을 당일치러 갔다고. 이거 무슨 일이야. 사기 싫어진다니까? 말이라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얘기가 딱 그 얘기야. 말은 존나 많아 혼자서 막. 안쓰러운 거 기절했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. 그래놓고서 나는 무슨 그런 애들 있잖아. 또 너는 돈이 많잖아. 눈에 보이는 그 아부 그 뭔지 알지? 너무 꼴뱅이 싫어 진짜.
입상, 미입상 진짜 얘 아우 앞니 빨고 이마를 찍어도 모질라 진짜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학창시절 친구가 거의 없는데 사회생활하면서 학창시절 못지않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언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. 나는요 솔직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학창시절 그렇게 친하고 진짜 중마고라고 하고 친구는 내 뭐 다 필요 없어. 친구라는 거는 뭐 학창시절 친구가 무슨 평생 가는 친구다니 그것도 극소수고 어떻게 보면 얘 그래 원래 그런 거야. 내가 지금 당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,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을 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지금 당장 제일 친한 친구고 내 제일 친한 지인이야. 근데 학창시절에 친구 없으면 어때? 사회생활하다 보면 사람은 다 꼬여. 어쩔 수가 없어. 뭐 예를 들어서 송귤님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직장 동료와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. 다가올 인연들은 어쩔 수가 없어. 대학교 가면 또 대학교 친구들이 있어. 또 애 나오면 또 애 엄마들끼리 또 친해져가지고 또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. 나는 학창시절 친구가 없었는데 과연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모든 걸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? 생기고도 남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.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언해달라는 얘기. 난 인간관계 항상 똑같아. 선 지키고 아무리 친해도 선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그리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아무리 친해도 나는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걔 나락 떨어질 때까지는 막 그렇게 마음을 안 줘. 원래 나는 사람한테 너무 대어서 그런가 봐. 별로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. 얘가 무슨 뭘 하든 저러든 뭐 내 곁을 떠나가든 뭐든 뭐 큰 상관없어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풍자는 어떠한 모든 일이든 썰로 푸는 애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내 인생의 썰을 한 40% 밖에 안 푼 거예요. 근데 앞으로 풀 생각이 있느냐? 없어요. 왜냐면은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뭐 인간한테 당하고 뭐하고 내가 안 좋았던 일 있고 이런 거 다 털면은 솔직히 조회수는 챙기겠지. 물론 그런 일이 있다가 화해를 해가지고 그냥 대면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또 싸워가지고 그때 뭐 안 좋게 됐는데 지금 내 방송을 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엮이기가 싫은 부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나도.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뭐 100% 썰로 풀지는 않아.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죽을 년들이 한두 년이 아니라고. 죽을 년들이 한두 년이 아니야.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야.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을 뿐 그 폭탄을 안 터뜨리는 거야. 내가 일부러. 언니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만 가지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보복할까봐 걱정돼요. 저도 이 생각은 했어. 이게 뭐냐면은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나는 얼굴이 알려졌고 나는 방송하는 사람인지라 예를 들어서 내가 당한 일이어도 그 사람이 각색을 해가지고 씨부리면은 내가 샹년 될 수도 있어.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랑 나랑 있었는데 A가 무슨 일을 저질러 내가 당했어. 그래가지고 흐지부지하게 끝났어. 근데 인연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해. 그럼 내가 미친년이 되는 거 나도 알지. 왜 모르겠어. 방송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. 그냥 사람들은 그런 거야. 그냥 야 풍자가 이렇다면 그게 그냥 다 사실이야. 그냥 다 맞아. 내가 굳이 설명을 해도 핑계가 돼버리고 내가 그냥 나를 지키기 위한 그냥 쉴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. 내가 아무리 진짜를 얘기하더라도.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. 방송하는 입장에서 뭐 그것도 어떡하겠어. 안 그래? 맞아.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도 많아. 근데 나는 또 그런 걸 위해서 내가 또 뭐 바보도 아니고 마냥 앉아있는 것만도 아니야 또 사실. 난 항상 얘기하잖아. 나를 건드면 난 참지 않아. 나 건드렸어? 나 일부러 폭탄 안 터뜨리고 있는데 네가 나를 건드렸어? 그래 알았어.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. 이건 무슨 뭐. 저는 누나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누나를 믿어요. 얘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건동아. 너무 극단적이야. 유튜버든 연예인이든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참는 게 아니야. 참는 게 아니야.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줘. 얼굴 알려진 사람들은 그냥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. A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어. 얘 풍자 뭐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걔 미친년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. 근데 내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어. 그러잖아? 그러면 또 다른 스토리 와가지고 그러면 그때 한 행동은 뭔데? 이건 뭔데? 네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부터 난 알아봤어. 그러면 그게 맞다고? 야 그러면은 네 이렇게 왜 안 했어? 이런 식으로 안 믿어. 안 믿어줘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. 참는 게 아니라 안 참고 내가 얘기를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원래. 그러니까 그것도 또 방송하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지.